반갑습니다. 네. 상담자가 가져야 할 상담의 습관 강의를 진행했던 김다은 강사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상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노력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교육을 진행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가장 많이 질문을 주는 사항이 바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뭔가 상담을 잘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혼자 좀 준비할 부분이 없을까요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 중 가장 첫 번째부터 제가 먼저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담 동의율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요새는 전자차트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 상담의 동의율들을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죠. 네. 사실 나옴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으시고요.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물론 전자차트나 우리가 병원 안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내 상담의 과정들, 내가 상담이 잘 동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엑셀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는 그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신원은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지, 내가 풀케이스를 잘 놓치고 있는지, 어떤 특정 진료 과목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상담을 내가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월별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번 달은 내가 상담을 어느 정도로 했고 저번 달에 비해서 어떤 상담이 늘어났고 이렇게 내 상담의 추이들을 직접 본인이 체크를 해나가는 과정부터가 저는 상담 동의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상담 동의율을 체크를 하실 때에 각자의 툴을 가지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지만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명수 동의율과 금액 동의율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100만원 두 명의 환자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을 때 A라는 상담자는 두 명을 모두 동의시켰고 금액 역시 100만원, 100만원 전체를 동의를 시켰는데 B라는 상담자는 두 명은 동의는 시켰지만 한 명은 100만원, 한 명은 10만원에 동의를 시켰다라고 하면 이 두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명수 동의율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금액 동의율에서는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상담에 대한 내 동의율 체크를 할 때에 내 명수 동의율이 어느 정도인지, 금액 동의율은 어느 정도인지, 금액 동의율은 즉 우리가 병원에서 추천하는 모든 치료를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상담 동의율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율을 체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담이 오르고 동의율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진행을 함으로써 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저도 요새도 가끔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내 상담을 내가 직접 들어보는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핸드폰도 괜찮으시고요. 상담을 꼭 녹음을 하셔서 환자와 나눴던 얘기들을 내가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는 정말 듣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건데 들어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뭔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구나. 아, 저 환자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은 환자가 조금 더 결정을 하기가 수월했을 것 같은데 나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네. 환자가 하는 말을 가로막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본인 상담을 본인 스스로가 들어보시면서 내 말의 말투라든지 내가 사용하는 표현들이라든지 반복적인 내용들은 없는지 이런 요소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들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들으시면서 직접 스크립트로 쭉 타이핑을 하시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내가 이런 얘기들을 했구나를 명확히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챙기시면 상담 동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상담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FAQ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